어, 모션이 됩니다. 모션이 돼요. 오, 자, 볼륨, 볼륨, 오! 야, 또 우리가 또 해철이 형님 음악 한번 들어줘야지. 저작권 괜찮습니까, 이거? 아, 몰라. 와. 야, 이거 별게 다 되네. 와, 좋다.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야, 이 차는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9시도 안 됐어요. 9시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여기 BMW 드라이빙 센터. 정마담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오늘 여기 뭐지, 오늘 무슨 행사지? 저기 BMW iX 전기차죠. 전기차 행사가 있어서 오늘 와봤어요. 제가 물론 오래된 차를 리뷰하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인식이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전기차로 다 바꾸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래된 차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지만 BMW에서 처음 나온 SUV 전기차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면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행사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자. 야, 뭐 여기 되게 좋네요.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행사장을 잘 안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를 만나서 보면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서 일부러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이더 울티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요 차입니다. BMW에서 이제 완전하게 전기차로 선보이는 차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감독님? 야, 이거 뭐 되게 멋있네. 어우, M스낵스 DJ BMW. 와, 뭐, 야, 이거 뭐, 뭐야? 야, 이거 뭐야? 550i. 야, M550i 모델이네요. 겁나 잘 나오겠네. 와, 이렇게 데칼을 M데칼로 폴리스라고 이렇게 해놨네. 아, 멋있다. 일단 행사 현장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뭐지? IX 시승. 아, IX 시승이세요? 네. 시승인가? 뭐 행사 초대. IX 행사 오신 거죠? 네네. 네. 그, 나가셔서 오른쪽 정문으로 이용해 주시면. 아, 그쪽으로 해야 돼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에이, 촌놈들. 이렇게 좀 이런 데 안 다니면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이거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행사하는 거 맞아 이거? 갑자기. 네네. 아, 예. 옆쪽에서 바로 앉는 차. 아, 예. 바로 알아보. 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둘러가 되는 거 같은데. 여기로 가는 거야? 어, 뭐 하여튼 뭐가 대단합니다. 촌놈 이런데 처음 와봤어. 자, 오늘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에비앙과 블루보틀 커피야. 진짜 촌놈들. 야, 블루보틀도 이렇게
캔으로 나오네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유튜버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들 기사 쓰고 있어. 진짜 어색하고만. 어색하고만. 언제 시작하려나? 밥은 주겠죠? 죽지 않을까요? 밥은 주겠죠? 일단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요. 지금 일단 여기에서 잠깐 차량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승을 가는데 시승을 무슨 1시간 반? 1시간 50분 시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오늘 시승할 차가 이거죠? 네. IX. 일단 뭐 이게 제일 멋있네. i4 그리고 IX3.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X3에서 I만 붙은 거죠. I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순수한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아까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또 보니까 좀 크네요. 야, 뭐 이렇게 이름도 멋있게 짓는지 몰라. 본 일렉트로닉. 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어? 멀리서, 아, 어? 형님 닮았는데. 오늘 차가. 안녕하세요. 네.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네, 전마담 TV 짱. 네. 여기 오니까 또 만나네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네. 여기 오니까 또 많은 분들 뵙네요.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이죠. 까남님. 까남님을 실제로 영접할 줄이야. 이야. 가시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저희 시승번호 있네요. 43번. 아, 낯익은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워. 아니 무슨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추워져. 저기 보시면은 우리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43번. 자, 이 차를 타고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시승을 할 건데요. 밖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안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아 보였는데 이게 확실히 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컬러가 흰색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저는 차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전하는 건 싫어해서 운전은 이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감독님이 또 이런 신차를 좋아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그렇고요. 이 감독님을 제가 오늘 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네. 오! 이거 되게 신기해.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열리는 거야. 이야! 이거 봐봐. 이런 거 처음 보지? 20세기 차만 보다가 야, 휠 사이즈 봐봐. 휠 사이즈가 몇 인치야 이거?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22인치 휠. 이야, 엄청나네. IX가 그럼 거의 5시리즈, 그러니까 X5급인가? 감독님 빨리 카메라 세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놀고 있을게요. 예. 자, 우리 감독님은 지금부터 IX를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놈들,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 크리스탈이야 다. 우와. 야. 오. 야,
야, 이 썬루프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 씨. 몰라. 이 카메라도 여기 있어. 오, 아, 이게 아마 셀카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눌러줘 봐, 눌러봐. 어, 아 이게 색이 바라는 거구나. 오. 오! 야, 야 이게 하늘이 보이게 만드는 거구나. 열리는 게 아니구나. 오. 야 일단 이 가운데가 또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또 이렇게 친절하게 컵홀더에 음료도 준비를 해 주셨고요. 와, 이 안쪽에 C타입 충전기랑 이건 무선 충전. 야, 이거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네. 야, 이게 기아 조작 버튼. 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 그리고 이렇게 암레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뭐 편의사 양이 그냥 아주. 야, 대박. 여기도 따뜻해. 우와. 야, 이거 죽이네. 여기도 따뜻해. 야, 이 뭐. 오. 여기도? 오, 여기도 따뜻해. 오, 여기도 따뜻해. 야, 이 뭐 진짜 히팅을 틀면은 여기도 따뜻해지고 핸들도. 오, 핸들도 자동으로 따뜻해지네. 오, 가시죠. 빨리 우리 이제 빨리 가야 돼. 이야, 엄청 선명하네. 아니 근데 밥은 먹이고 보내지 배고파 죽겠네. 가다가 맥드라이브 있으면 맥드라이브 갖고 뭐 좀 먹을 수 있나? 악셀감은 어때요? 악셀은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말랑말랑하네. 말랑말랑합니다. HUD. HUD? 네, 엄청 커요. 자, 우리 먹어볼게요. BM 특성상 HUD가 잘 돼 있잖아요. 아니, 나는 타사 브랜드의 스타일. 어딨어, HUD. 오. 지금 엄청나게 크고, 네비랑 속도랑 이런 거 다 표시가 되는데. 앞차까지 보여주네? 야 핸들이 요상하게 생겼는데,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아직은 괜찮긴 한데. 어. 맨날 이 동그란 것만 이렇게 돌리다가 살짝 이게 거꾸로 된 건지 정면인지는 모르겠어요. 디컷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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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살짝 이렇게 됐는데도. 이야, 오, 와, 이게 전기차랑 확실히. 와, 직관적이죠. 야, 이 고개가 확 제껴지네. 이게 느낌이 확 다르네. 야. 저희는 뭐 터보차 이런 걸 타다 보면 터보렉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밟으면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얘는 그냥 그래프로 따지자면은 원동기는 이런 식으로 90도로 간다고 치면은 얘는 완전히 직각으로 치고 나가는 폭발이. 지금은 그냥 일반 퍼스널 모드, 퍼스널 모드고 이게 스포츠 모드 하면은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오. 근데 전기차의 스포츠 모드가 와, 이거 저거 차선 이탈 그것도 있어요. 오. 차선 이탈하니까 진동 와요? 네, 오. 진동 와요. 바로 알겠는데. 오. 와. 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 봤는데 우리가 또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B&W 오디오인데 자, 한번 들어봅시다. 구독하고만. 구독하고만. 트렁크에, 아, 뒤에 뒷좌석에 스피커 달렸어? 어, 나 지금 등에서 둥둥거려. 오, 왜 등짝이 울리지? 오른쪽에서 스피커가 있나봐. 등에서 자꾸 뭐가 징징거려.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게 졸릴 때 음악 크게 틀어놓으면은. 아마 마사지 기능인데. 마사지 기능인데 이거? 아, 여기 좀 여기가 카메라인 것 같아. 나오네? 나와? 여기 맞네. 여기네. 와, 실내 카메라도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찍고 하나, 둘, 셋. 자, 지금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어요.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운전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고요. 어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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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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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유, 불안한데 뭘 야야야. 어우, 오, 오, 오. 이게 와인딩이지. 오, 씨.
아니, 야, 어이, 야, 씨. 여기서 달렸을 때 생각하세요. 아니,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어우, 씨.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근데 코스를 보니까, 와인딩도 해보고, 고속도 해보고, 시내 주행도 해보게끔 코스를 다 BM에서 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이 시트가 너무. 잡아주는 게 1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편안하게 타야 돼. 여러분, 절대. 급커브 뭐 이제 코너 공략하고 오시고 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트는 절대 누군가를 잡아주고 이런 시트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주행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 배고파. 배고파서 텐션이 다 죽었어. 9시에 모이라 그래서 9시에 갔더니 지금 1시인데 1시까지 밥을 안 먹이네. 6시에 일어났다고. 여기 신세계 아울렛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헤이리 마을이요. 야, 여기 뭐 쇼핑하러 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시승하고 있네. 헤이리 왔으니까 브런치 먹여 줄 것 같아요. 그럼 밥 먹는 거야 이제? 네, 이제 저희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래. 오시랜다. 그래. 자, 도착을 했습니다. 밥 먹고 밥 먹고 텐션 올려서. 밥 먹고 텐션 올려서. 다시 합시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엄청 줬어. 먹을 거. 체크. 식사를 마쳤고요.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차를 운행하는 순간 계약을 할 것 같아서 감독님에게 핸들을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아, 차 정말 좋네요. 운전까지 하면 큰일 나겠어요. 저도 지금 막 펌프고 와요. 저도 전기차 아직은 아니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타다 보니까 이게 역시 차는 새 차.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간 간격 때문에 알아서 제동을 해줘요. 안전거리로.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되네요. 핸들도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가지고 네. 억지로 꺾지 않는 이상 차선 찾아가네요. 진짜 이제 자율주행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제가 부탁의 말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이 첨단이 문명의 어떤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전문적인 이런 것들은 전문 자동차 리뷰 채널에서 제대로 뭐 전기차들 요즘 신차들 다루는 채널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영상은 저희 또래 아재들 올드보이들이 신차를 전기차로 뽑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쉽게 좀 풀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실리뷰예요. 실리뷰고. 우와, 뭐야 지금. 지금 차선 알아서 잡아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 요거 눌렀는데 그 크루즈 컨트롤을 가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 켰을 때는 그냥 차선은 못 지키고 그렇죠. 그냥 그 속도만 네, 유지하는데 속도만 유지를 하는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차선, 차간경 뭐 다 자기가 알아서 줄였다가 그냥 알아서 가고 그게 뭐 자율주행이죠 뭐. 완전 자율주행. 와, 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까? 진짜로 몰라갖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남자는 V8이 아니라 남자는 전기차인데 전기차인가 보. 그럼 A6 정리하시고 한 대 가시죠. 차값이 너무 높아서 아이고. 이것도 뭐 보조금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6천만 원 이상이 돼가지고 보조금이 안 되는 걸로 그러겠구나. 요거 아까 전에 밑에 IX3 같은 건 되려나? 야, 근데 난 진짜 오늘 리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말 많이 하네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색다른 맛이 있죠, 저희는. 오늘 정말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가네요. 제가 이번 주 일정과 다음 주 일정에 아우디와 벤츠 행사가 있는데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했거든요. 뭐 잘 안 갈라고 했죠. 제가 뭐 신차를 뭐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가봐야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어떤 이런 문명의 혜택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그 올드 클래식 영타이머 리뷰는 계속 가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또 같이 알아가는, 그 아까 전에 어떤 그 기자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도 굉장히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질감에 대한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내수시장에서 전기차가 자리를 잡는 데는 조금 걸리겠지만, 야,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연기관이야, 차는 내연기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의식이 있다면은 모두 다 이렇게 전기차로 바꿔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자동차 문화이고 트렌드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뭐 자주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면 또 재밌게 좀 봐주세요. 저희는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받아서 신차를 이렇게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신 BMW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짧잖아요. 한번 더 해봐요. 많이 초대해 주세요. 어? 잠깐만, 나 박스 까람 형님. 한 번만, 악수 한 번만. 까람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툴. 손 한 번만 잡아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와, 제가 박스 까람 형님과 악수를 했어요. 야, 진짜 이게 영상에서 볼 때랑 실제로 영접하니까, 오, 피지컬 장난 아니게 좋으시네. 그지? 키도 크시고. 나 이렇게까지 스키니 하실 줄 몰랐는데, 이거 너무 없어 보이게, 너무 굽신거렸나? 아니, 우리 무한 유튜브가 있어. 아니, 소리. 야.